시작합니다. 디지몬 링크즈 이어서 가죠. 들어갑니다. 아, 들어갈 때마다 동작 구축하는 거 적응이 안 되네. 자,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고요. 구축을 하고, 아, 그 로딩하면 여자애까지 서로 로딩을 두 번 하는 거죠. 오늘 왜 켰냐면, 아, 특이한 걸 알아서 켰습니다. 이걸 특이하다고 해야 될지, 남은 모르고 있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걸 알아야 되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자, 각성에 대한 건데, 자, 아, 어이가 없네, 생각할수록. 자, 어떤 거냐면은, 자, 보죠. 진화도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니, 자, 일단 들어가고, 자, 제가 각성한 디지몬이 두 마리가 있죠. 좀 목록으로 들어가서. 아, 세 마리인데, 지금은 하나를 올려서. 아, 저 알로 지금 변했어요. 자, 얘랑 얘를 각성을 했는데, 저번에 각성한 게 얘예요. 얘 진화시켜놨는데. 아, 저 느낌 이상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벤트를 통해서 얻는 조각을 가지려고 그걸로 진화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자, 보시면은, 진화 목록에 들어가서, 예, 보시면 여기 이벤트로, 깜짝이야. 아, 다 없어진 줄 알았잖아. 바이킹 뭔가, 뭐 세라피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전 이런 걸 쓰려고 그랬어요. 여기 얘네 둘은, 얘네 셋? 얘네들은 지금 재료가 없으니까, 얘는 아껴두고요. 했는데, 아, 진화시켰는데, 나온 게 얘란 말이죠? 네, 가오몬으로 나왔어요. 근데 또 알을 깼는데, 이번에도 가오몬이 나왔습니다. 얘 레오몬을 레오몬을 진화시킨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뭔가. 아, 이게 확률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생각해보니까 혹시 이게 기본 베이스가 되는 디지몬을 얘를 초월시키면은 이게 워그레이몬이 되는 계열의, 자, 이렇게 깐몬이 나와서 얘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처음에 초월시킨 애는 얘는 얘로 변하고, 두 번에도 얘로 변했어요. 얘로 변하고 다 가오몬으로 갔는데, 자, 처음에 했던 얘 이렇게, 예, 이렇게 간 상태고요. 그 사자리는. 얘는 지금 일로 와 있는 상태인데, 첫 번째는 메탈 애템을 했단 말이죠, 얘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샤벨레오몬 욕을 했는데 진화 계열 속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베이스를 한 디지몬에 맞춰서 진화도 갈리나 보다. 지금 급하게 부랴부랴, 에, 부랴부랴 어딨어? 아, 맞아, 얘도 되지. 부랴부랴 얘를 지금 얘가 나왔거든요. 뿌니물이 나왔는데, 자, 갈팡질팡하네. 푸디몬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세라피몬 쪽이죠. 세라피몬이라기보단 이번 이벤트로 나온 애들이 다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푸니몬 지금 얘가 뿔몬이나 이걸로 변하는데, 변해서 얘로 변하게 되면은 이 가트몬을 지금 이렇게 진화시키고 이렇게 진화시킨 상태에서 알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세라피몬이라던가 뭐 이쪽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얻는 걸 진화시키려면은 그쪽으로 먼저 진화시킨 다음에 그거를 알로 바꿔야지 그쪽 계열로 넘어갑니다. 전 랜덤인 줄 알았어요. 아, 이거 랜덤인데 플러스 4에서 내가 원하는 거안 나면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아, 계속 가오몬만 나오더라고요. 가장 원치 않는 것만. 야, 이건 난 당연히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도움말 보면은 너무 친절하게 잘 써놨다. 이것만 보면 다 되니까 나한테 라이트 유저가 헤맬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안 써있더라고요. 당연히 랜덤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좀 진화도도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아니, 랜덤이라고 생각한 게 이건 정해져 있단 말이죠, 여기서. 근데 이거에서 1에서 2로 넘어가고 여기 3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나는 랜덤인 줄 알았죠. 이게 랜덤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알았는데, 아, 뭐 어찌됐건, 예, 각성시키는데 주의하시고요. 세라피몬 같은 거 요즘 되게 인기 있는 것 같은데 많이 댓글 달리고, 세라피몬 만들려면은 워그레이몬이나 모메가몬 같은 가챠 나온 걸로 진화시키면은 못 만들고요. 처음부터 하나 한번 만든 다음에 각성해서 일로 되돌려야지 만들어집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켰습니다. 아, 당황스럽네.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올려서 쭉쭉 이것저것 있으니까 접속 아 접속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보면서 아직 투기장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뭐 잘 아니까 나보다 잘 아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뭐 공국지 이런 거 보면 다 알잖아요. 이런 거 다 알고 뭐가 더 세고 뭐 세계관이 어떻게 다 알 텐데 저 같은 사람들 모른단 말이죠. 추억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그런 사람들 모르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딱 하면은 뭐가 좋은지 몰라요. 딱 보고 아 이렇게 많은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뭐가 좋고 뭘 만들어야지 강한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친다고 해도 이게 일본어로 나와 있었고 한국판이 나온 지 얼마나 잘 모르겠고 이건 뭐야? 이런 것도 있어?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필요한 게 콜로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이게 유저들끼리 경쟁하는 그런 용도도 있지만 랭커들이 어떤 걸 쓰는지 보고 아 이게 지금 굉장히 강하구나 어떤 디지몬이 정말 강하구나 어떤 디지몬을 만들기 쉽구나 중간쯤 보면서 그런 거 보면서 천천히 이렇게 키워나갈 수 있는 목표를 잡아야지 게임이 재밌지 않겠습니까? 딱 잡았을 때 예를 들면 오메가몬이 있다 그러면 오메가몬을 만드는 목표를 잡고 뭐 그런 식으로 알파몬이 있으면 알파몬 같은 거 사실 알파몬은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지소치 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추억 생각에 딱 왔는데 링크즈 같은 걸로 딱 들어왔으면은 다양하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콜로세움이 좀 필요하고 모바일 게임 이것저것 한번 맛보기로 들어왔다가 탐색 하나밖에 지금 없으니까 이것만 하면은 약간 좀 밋밋하니까 새로운 걸 원합니다.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아예 처음부터 만든 게임이면은 뭐 콜로세움 이런 거 다시 만들기 어렵잖아요. 밸런스 같은 것도 있을 테고 네, 그래서 이건 만들기 어려우니까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거 일본어판으로 다 나와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일본어판이 있잖아요. 그거를 한국어로 이렇게 해서 오는 건데 나오면 좀 된 것 같은데 아직 없으니까 좀 너무 아껴두고 있지 않나 컨텐츠를 너무 아껴두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게 되네요. 좀 빨리 투기장 같은 거 콜로세움 같은 거 보고 싶은데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한번 좀 저처럼 일본어판을 안 해본 사람들 일본어판을 안 해본 사람들은 콜로세움 같은 거 들어가면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시작하면 뜨는지 그런 것도 하나도 모르니까 닫혀있다고 계속 앱만 태우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랑 하나 볼까? 너무 너무 좀 그렇다 할게. 부속도 요즘 없더라고요. 업체랑 다 깼으니까 이벤트로 저번에 100개 주고 그랬는데 의외로 되게 다운받는 건 적나봐요. 예전에 유희왕 초기 나왔을 때는 금방금방 500, 막 300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은데 100만 넘어가고 200만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공지사항에 소식 같은 게 안 나오네요. 우리 레오몬은 이제 진화시킬 의미가 없네? 재료가 없어서? 저기 플러스 4까지 가있는 워그르르몬은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오메가몬으로 만들어보고 이번 목표는 일단은 세라피몬으로 잡자. 이게 파랑색이라서 제가 파랑색 좋아하는데 멋있게 생겼잖아요. 걔로 만들죠. 아직도 모르겠어요. 뭐가 좋은 거고 애초에 그게 아 돌리면은 근데 다양하게 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있는데 특히 뭐 어떤 뭘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드냐 이런 거 댓글 주신 분도 계시는데 뭐 좀 검색 좀 해왔습니다. 검색했는데 일단 완전체 계열 같은 경우에는 뭘 만드는데 완전체 뭘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그 전 단계에 진화도로 가면 되죠. 저도로 가서 완전체에서 예를 들면은 뭐 인기 있는 거 있나? 인기 있는 게 근데 디지타몬이지. 역시 디지털 월드 1에서 히든 보스 디지타몬 얘를 만들고 싶다 이러면은
이렇게 무관문 같은 걸 만들면 되는데 이 전 단계에서 있는 것 중에 골라야겠죠. 이렇게 골라서 이런 식으로 단계를 걸쳐 나가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재료는 비슷하게 들어갈 겁니다. 제 단계에서 재료 보시면은 성숙기를 놓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재료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궁극체를 만들다 그러면 말이 다르죠. 왜냐면 궁극체는 이 지나 전 단계가 있어도 예를 들면은 완전체였지? 막 이걸 만약 만든다 이거 제작시킨다 하면은 이렇게 캐릭터가 그려지는 특정 필요한 조각이 들어가는데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림 이벤트나 퀘스트를 통해서 드랍이 된다거나 교환소에 들어가서 교환소에서 선택을 해서 좀 느리네요. 여기서 이게 교환을 받는 건데 자 내려가 보 아우 여기만 오면은 여기도 전부 모든 궁극체가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댓글로 있던 게 황제 드라마 있는데 지금 황제 드라마 없죠. 조각이 없으니까 가차를 돌려서 나오거나 뭐 어떻게 이벤트를 통해서 뭐 예를 들면은 일본어판 안녕하세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벤트에 참여했을 수도 있고 저도 일본어판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뭐 특정에 나한테 라이트 유저가 모르는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마 가차로 나왔거나 가차로 나온 거를 뭐 판다거나 해서 조각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었거나 아마 그런 식이 아닐까 이렇게 듭니다. 네, 아마 가차로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좀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조각을 얻을 방법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네, 아마 여기 이게 달 거예요. 네, 지금 이거 네 마리랑 이 세라피몬이랑 바이킹몬, 피닉스몬, 헤라클레스 갑자리 이거 네 개랑 그 강림 퀘스트, 메탈 에템은 그 외에는 교환소 티켓으로 얻는 거 외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종류가 많긴 해도 그렇게까지 많은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좀 그런 게 없다. 메인으로 될 만한 거 황제 드러머이라던가 노린자로 들어가는 거 있죠. 디도치에서 인기 있는 것들 좀 빼놨나 보네. 따로 이번 이벤트가 14일 남았을 거예요. 이게 다 끝나면은 새로운 게 시작될 것 같은데 이게 끝나고 같이 콜로세움이랑 같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이거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모집으로 이렇게 멀티를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은 돌려놓고 잠수 타요. 이 켜놓고 이게 그냥 이게 자동 돌리고 멈춰놓기 때문에 화면 내려놓기 때문에 모집으로 멀티 안 하거든요. 멀티를 해서 들어가서 멈춰놓으면 다른 사람이 기다리니까 그럼 좀 안 되잖아요. 좀 멀티 잘 안 하는 편인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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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아 이거 특효 발동 워그레이몬이 1.5배고 오메가몬이 2배더라고요. 오메가몬이 2배 더 0.5배 정도가 더 올라가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데도 센 것 같지 않냐? 오메가몬 뭐 그래도 오메가몬 만나면은 아 이게 믿음직스럽지 않아 생긴 것도 그렇고 팔도 막 양쪽에 주황색이랑 파란색 이런 식으로 이게 조각으로 나오는 그 티켓으로 만든 디지몬 같죠? 이거 좋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예, 뭐 원래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거를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진화 가능한 진화도가 다양하게 진화하는 것도 좀 선택을 해서 제가 원하는 거 만드는 거 이런 거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요즘 너무 탐색만 있으니까 가끔 들어와서 하루에 한 번 정도 딱 들어와서 키면은 뭐 안 생겨 있으니까 약간 좀 그런 것 때문에 깠는데 정말 재밌게 잘 만든 게임입니다. 사실 모바일 게임에서 이 정도로 이 정도면 뭐 거의 콘솔 게임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물론 요즘 게임에 비하면 어찌됐건 되게 모바일 게임처럼 되게 잘 나왔잖아요. 이런 거 보면 요즘 게임답게 정말 재밌는 게임입니다. 너무 깐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재밌는 게임이에요. 이게 재밌으니까 계속 하면서도 깎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미없으면은 입 다물고 했죠. 그쵸?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거 영상 찍을 때만 이렇게
매끄럽게 가는데 되게 오래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막 15초 기다리게 하고 여기 뜹니다. 기다리게 하는데 이 상태에서 동기화 돼서 멈춰 있으면은 막 1분, 2분 기다렸다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호스트가 종료됐습니다 하고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멀티는 좀 그렇다고 보거든요. 이게 뭘 직접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버튼 누르는 건데. 그리고 오메가몬이 너무 작다. 너무 이게 위협이 없다. 그냥 이걸 잡죠 뭐. 아 혼란이구나! 내가 뭘 들고 왔는지도 몰랐네요. 자 이 사이즈가 어떻게 이렇게 못 보나? 아 이렇게 볼 수 있네. 아 이렇게 볼 수 있네. 어 볼까 눈치 좀? 5천, 4천, 7천. 오 세네. 세긴 한데 볼까 좀? 마법의 수호진, 가로로 캐논, 썬더폴. 가로로 캐논 저거 있고 이거 이것도 보자. 피노키모 70에 3천, 3천. 이게 얼마나 올라간지 궁금한데 이 아휴. 잡자. 피노케모 아, 기절 매우 높은 물리 데미지로 일정원력 기절부요. 공격력 크게 상승. 리더 스킬 계승기 어둠의 공격으로 물리 데미지 우정도 있고요. 아 이렇게 끊깁니다. 이렇게 끊기다가 여기서 호스트가 나가서 종료가 되면은 완벽해요. 네, 완벽하고. 자 기다려보죠. 나가나? 호스트? 에이 이렇게 잘 풀릴 때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잡게 되면은 저 폰트가 깨져있는데 어떻게 패치를 하니까 깨지냐? 패치한 다음부터 깨지더라고요. 업데이트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색깔만 봐도 대충 아니까 좀 거슬리긴 하네요. 좀 보상 받고요. 이런 식으로 멀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하면서 생각했던 건데 생각했던 건데 컴퓨터 게임 같은 거는 어이 됐다 이거. 아 인터넷 끊길 일이 거의 없는데 핸드폰으로 하면 아무래도 끊길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멀티를 했을 때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얘가 나왔네요. 기존에 같은 몬이었으니까 얘가 맞겠죠. 얘가 나오는 게 이렇게 따라서 가는 것 같은데? 성장기까지는? 유년기 나왔네요. 지난 시키죠 모처럼이니까 밥도 먹이고. 아, 또 먹일 게 없구나. 아 아니지 먹일 게 아니지 가든이 있지. 내일 10시 30분쯤에 부활한다고 하네요. 아 하루 기다리면 되죠. 아 그래 이게 이런 게 뭐 좋죠. 이 가챠로 평평 나오는 것보다 이게 내가 소중하게 키워나가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가든에서 딱히 뭐 해줄 건 없네. 여기 와서 뭐 쓰다듬는다던가 뭘 먹인다던가 뭐 그런 건 없네요. 편해서 좋네요. 아, 이 공허함 아, 몇 번 아 10분 지나가면은 뭔가 딱히 할 거리가 없네 이 공허함. 멀티 콜로세움이 1분포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저렇게 서로 기술 쓰면서 넘어가는 거면은 핸드폰 게임이다 보니까 좀 더 좀 끊길 일이 많다는 거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그거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아직 나오려면 먼 거 같고요. 이벤트가 이게 나는 이렇게 길 줄 몰랐네요. 한 10일 정도 해서 맛만 살짝 보고 다음 거로 넘어가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되게 오래된 거 같은데 오래 갈 줄 몰랐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번에 뭐 딱히 질문 댓글로 보면은 각성 1에서 2로 어떻게 넘어가요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사실 1에서 2 넘어가는 거는 0에서 1으로 넘어가는 건 똑같죠? 네, 궁극치 진화시키고 우정도 올린 다음에 합치시키면 플러스 되고 이런 형식으로 넘어가는 걸 테니까 3에서 4로 넘어가는 게 그랬으니까 네, 그런 식일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 딱히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을 해소해 줄 만한 재료가 안 모였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음 기회에 다음에 뭐 댓글에서 제가 좀 알아낸 게 있으면은 댓글로 새로 달린다던가 콜로세움이 열린다던가 뭐 새로 이벤트가 열린다던가 뭐 그런 게 있으면은 그때 가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뿅.